실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문제가 돼서 퇴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가 일으키는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자기 성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한 명일 수 있는데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오피스 빌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일촌 노동팀에서 노동 문제를 자문하는 기업 노동 변호사 조상욱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17년째 인지심리학 전공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경일입니다. 네, 저는 업무가 변호사다 보니까 극단적인 걸 많이 보게 된 경향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퇴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회사 규모가 작아가지고 한번 악화된 관계를 숨기기가 어려운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통 나가게 되거나 가해를 한 사람이 나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관계가 계속적인 관계가 되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완벽한 해결이 어렵고 계속 얼굴을 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돼서 퇴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법적인 해결을 보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걸 갈라서 손해배상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가 개과천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잠재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고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굉장히 세심하게 관계를 조정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직장생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때까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업은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원래 판단하는데 전문화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게 기업한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일으키는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성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키웁니다. 관련돼 있는 다른 동료나 기업 또는 기업의 경영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한 명일 수 있는데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윤리의식의 문제나 인격상 결합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또 법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또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리면 좋지만 제대로 안 풀리면은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 우리 회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또 냉소주의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 그다음에 앞으로 지나갈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을 안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피스 빌런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약하다고 느끼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해서 자기 먹잇감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은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좋아 보였다라는 건 내 감정에 호소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에 호소를 잘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도를 숨겼다는 뜻인데 그걸 감정을 이용했다는 뜻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친해지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 그래서 한편은 또 서글퍼지기도 하죠. 핵심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두 가지 신뢰 혹은 연민 내가 더 챙겨줘야 되겠다 뭔가 보살펴야 되겠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구분되는 소시오패스의 유형이기도 하죠.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만나재요. 그래 근데 거기 좀 먼데 굳이 거기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거기가 너한테는 더 좋은 거래. 사실은 네가 지하철을 타고 올 때는 복잡하고 사람 많은 것보다 좀 편해오는 게 좋잖아. 그래서 한 30분 더 걸려도 거기서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거기서 가방을 수리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저의 감정을 이용해서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자기가 뭘 원하는가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더 나쁜 건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조
조상욱 변호사랑 같이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회의를 하면 후배 변호사님들이 가끔 나오시죠.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떠난다가 아니라 아우 나 진짜 조 선배님 때문에 제가 다녀요. 이거 진짜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후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대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잘 모르는 본인의 장점을 하나 제가 얘기를 하자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결과를 자기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 변호사님 이번에 정말 성과가 좋았어요 라고 하면 아 원래 저희 노동팀 변호사들이 한기량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할 줄 아는 선배라면 가서 꼭 옆에 찰싹찰싹 붙어있어. 회사의 단기익이 안 좋아도 붙어있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헌신 다른 사람이 이 정도의 공헌 이 사람이 어떤 기능 때문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겸손한 선배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는 분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10명의 교수와 큰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한 명의 대표격인 교수님께서 아유 제가 뭘요.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다 바보죠. 겸손한 모습은 좋은데 나머지 9명의 저희 교수들이 우린 더 바보야?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게 논공행사 차원을 넘어서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랑 당신의 이런 능력 이런 능력 이런 능력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선배들은 정말 좋은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공도 알지만 아 나한테 없는 다른 사람들의 공도 알게 되거든요. 점점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져요. 이런 선배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죠. 또 후배에 해당하는 선배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오케이 전 동의합니다. 고생은 우리보다 덜 했죠. 근데 우리보다 고민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고생은 사회적 자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없을 때 맨몸으로 부딪혀서 주로 하는 게 고생이고 고민은 선택지가 많을 때 하는 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고생을 존중하는 후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후배들이 하는 고민의 양이 나보다 더 많다는 걸 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 혹은 고생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천냥빛 감는 말들 중에 대표적인 거죠. 요새 현대기업에서는 다 협업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고 다 팀으로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가깝게 지내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 협업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질 않죠. 그래서 성과도 좋고 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공감, 소통, 경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김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는 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말을 경청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웨비나 그럴 때 제 옆자리에 지금처럼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때 용기를 얻고 응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의 뒤집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나온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에서 공감을 못하고 자기 힘이 있으면 다 써야 되고 이제 무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피스빌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의 반면이죠. 자기 실패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들.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성공을 만들어낸 주변의 정황요건을 설명하고 자기 실패를 만든 자기의 책임 요인을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반대로 하죠. 자기가 성공한 거는 그때 말이야 내가 밤을 새 불굴의 투지, 집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뭔가 좀 실패한 일이 있으면 그때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뭐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자기의 성공은 자기 요인으로 돌리고 자기의 실패는 주변 요인으로 돌리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진짜 배울 거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성공했는데 그때 오히려 그때 유가가 국제정치가 국내 상황이 이랬잖아 받아 적고 싶은 말들이죠. 그때 뭐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아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는 말이지 이것도 받아 적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한테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 세대들이나 심지어는 후배라 할지라도 이게 마음속으로 존경심 드는 경우 되게 많고 배울 게 많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쪽만 합니다. 자기 성공의 주변 요건을 잘 묘사해. 약간 알맹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실패에 자기 책임만 너무 얘기해. 그럼 너무 비관적인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똑같이 또 얘기해요. 절대로 떠나지 말고 붙어있어. 그분이 회사를 떠나 같이 쫓아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첫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품격 있게 말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항상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게 윈윈 게임 실험들이라 그래요. A, B 이렇게 있는데 둘이서 건물주와 세입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윈윈이 안 된다는 건 처음 내가 많이 가져도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계속 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직장 생활이든 모든 조직 생활은 윈윈의 과정이라고 봤을 땐 문제는 솔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데 주책맞은 사람들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자면 트럼프 같은 사람. 너무 솔직하잖아. 근데 보기 싫죠. 근데 반대로 예의 바른 언어를 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곤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걸 외국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내 패는 솔직히 까고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얘기하는데 품격을 안 있는 거죠. 이러면 정말 조직사회에서 오해를 만들지 않고도 같은 얘기를 힘들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서 품격도 잃지 않으면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요. 대부분의 품격은요. 위트에서 시작합니다. 위트는 약간의 재밌음에서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이 회의에서 제일 수혜자는 대부분 전무님이에요. 여기 나온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전무님은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칭찬받을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무님이 이게 회사를 위해서 하는 회의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다 라고 하면 짜증나죠. 근데 이제 전무님이 위트 있게 야 오늘 회의 주인공이 나다 나 자식아 야 나 이제 이걸로 오늘 이쁨 받을 거야 사장님한테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자기 욕구를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데서부터 조금씩 드러내고 여기서부터 약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신다면 거기서부터 쌓이는 게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품격을 처음부터 가지려고 하면 대부분 안 돼요. 쌓아가서 결국 나중에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품격이거든요. 근데 그 품격은 대부분 유머입니다. 되게 웃긴 건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면 꼭 가서 내가 어제 당신 말 듣고 가서 장난쳤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막 욕먹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다 자기 기준에서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치는 장난은 희롱됩니다. 그게 희롱이에요. 그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멀찌감치 봐야 돼요. 물뚝 봐야 돼요.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이 저런 건 안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럴 때 피식하고 웃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 잘 못 풀어가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는 그걸 실패한 농담이라고 부르거든요. 농담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실패를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아재 개그 할 때도 있지만은 그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담이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어색하지만 그걸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다 사람 실수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관둬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할 때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문제를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넌 오피스 빌란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은 다 오피스 빌란 짓이야. 이것은 인격을 문제 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이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라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행동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서로 간에 이득이 될 수 있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동을 문제 삼는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회사에서 1번 스트레스 요인은 사내 정치입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사내 정치라는 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냥 니 편 내 편 가르기죠. 근데 이거 우리 초등학생 때도 하는 거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난 하기 싫은데 하게 되더라 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어느 팀에 어느 계파에 막 어느 라인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느슨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평상시에 안 만나놓으면 형동생 같은 언니 같은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정치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한 것도 하나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난 일만 하고 간다. 오히려 나를 불리한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의 부서장에게도 밝게 인사하셔야 되고요. 남의 부서 팔로워에게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무조건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특정한 집단에 계속 몰아가게 만드는 특정한 정치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도 있고 업무를 하다가 직무간 타협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사 협상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저는 그럴 때 시원섭섭한 결론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은 협상이라는 말 자체에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협상이 끝났을 때 당사자가 바라볼 때 아 이건 우리가 중간에서 만났구나.
그래서 끝났으니까 시원한데 약간은 섭섭하다. 이렇게 하면은 시원섭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섭섭한 결론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과 개인 협상하고 개인과 회사 협상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회사는 개인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설령 강하더라도 근거가 있으면 들어줍니다. 기업이라는 것의 운영 원리가 그래요. 기업은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약간 공적인 관계다 보니까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면은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게 회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대신에 강하게만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되 근거를 가지고 해라.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영향을 주죠. 특히 이제 문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행동을 따로 떼놓고 판단하는 것은 맞는데 그 행동이 가지는 맥락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문제가 되거든요. 법적인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들이 보여준 언행 같은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단순히 말실수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인격상 문제가 발현이 된 건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하고 공감하고 느슨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다 자산이 되는 거죠. 오피스 빌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합당한 근거를 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은 원래 회사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자기가 위축된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문하면서 경험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문제를 공식화하게 되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기업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당국에서도 문제를 삼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까지는 그분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직원에 대해서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사용자고 직원은 근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보호조치를 해줘야 되고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고 신고를 이후로 불리한 처우를 해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 의무가 있다는 거는 맞은편에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배려해달라고 요구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위축돼서 그래요. 결국 그것을 당당하게 문제 삼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조상욱 변호사님께서 계속 용기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꼭 저렇게 얘기한다고. 저희 심리학에 용기 있는 성격이란 말이 없어요. 성격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축이 잘 되는 성격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아 이분도 위축이 잘 되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며 예민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분은 용기를 낼 결정을 하시는 분이죠. 대표적으로. 그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용기 내는 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고요. 용기를 내는 성격이란 건 없으니까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나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도나 환경을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된 지가 4년이 됐고요.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직장 내에서 예의가 없는 행동, 힘을 가지고 누르는 행동, 그다음에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들 이런 것들은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치아가 좁아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자기 혼자 꽁꽁 가둬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상담도 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너무 과민한 주장이라든가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근거를 갖춰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를 오히려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 용어만 친숙하고 안에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타인지적 착각이라고 보통 심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말만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령의 이야기들은 저도 이렇게 쭉 문건들을 보면서 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고 각기 다른 정의들이 만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를 인식이 추월을 해야 되는 혹은 인식이 더 먼저 앞서 나가서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로 한번 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